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초하루입니다. 벌써 한 달을 지내보내고 두 달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맨발 걷기 올라갑니다. 저는 하루의 일과 중에 맨발 걷기가 저의 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하던 현재 기온은 0도인데요. 체감 온도는 제법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또 윈바람이. 놓기 시작하네. 영상 날씨라고. 지금 겨울도 얼마 남았는데 부지런히 맨발로 걸어야지. 네, 벌써 녹았네. 어제는 이곳 날 기온이 더 높았는데도 괜찮았는데.
많이 먹었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홍성에 계시는 김관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전도를 하러 나가신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한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김관순 권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권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한 영혼이 이 시대에 전도가 소원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에도 많은 이때에 좋은 열매로 맺어져서 장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니다. 또 저에게 뭐 구라고도 하고 뭐이라고도 하는 식품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즙으로 해서 우리가 약으로 섭생할 수 있는 것과 장아찌를 담그어서 우리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믿고 또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15봉지를 주고 나머지를 제가 먹고 있습니다. 어제는 차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물에 우려서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먹었습니다. 쌉쌀한 것이 돼서 몸에도 더 좋을 듯합니다. 제가 머리는 잎으로 쌈을 싸서 먹는 일을 했고, 제가 몸이 아프면서 뿌리와 줄기를 데려주는 곳에서 6개를 만들어 다 먹었습니다. 염증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게 느꼈고, 항암의 효과도 또 항산화 효과도 충분히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것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만남을 축복하시고 좋은 만남이 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황토길을 만들어 주던데 여기 지금 있어요. 안곡초등학교 뒤에. 안곡초등학교? 안곡초등학교는 여기서 네네. 여기서 95번 타고 가면은 알아요. 예, 그 습지가 있어요. 예. 초등학교 뒤에. 거기는 지금 황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시간 있을 때 버스 타고 가셔갖고 처음 길만 이제 터 놓으시면 거기를 그 습지 내에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걸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멀리 가는 게 저기 하시면 저는 거기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가까운 데가 제일 가까워야지 자주 이용이 되지. 그래서 그 제일 좋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갔는데 아이고, 용건이 대신 대단하시다. 아예 대단할 건 없어요. 저는 저는 지금 환자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어디가 아프신데? 아 그냥 아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황산화 작용, 그러니까 암 같은 그러니까 거. 이걸 하면은 예. 활성산소가 빠져나가서
그래서 좋다고 그러기. 예, 활성산소보다도 이제 여기에는 그 지구잖아요. 지금 예, 땅덩어리가 예.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또 걷기 대회 걷는 데서 어떤 예. 저 사람은 예, 예. 걷는 것보다 접지가 더 중요하다고. 접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속에 음이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자유전자라는 음이온이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때 음이온이 우리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 속에는 회사, 그냥 활성산소를 제거해준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다고 그러네. 네. 걷지 말고 근데, 접지하는 걸 하라고. 근데 걷는 것도 하셔야 되고 접지도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치우치면 안 돼. 그거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돼. 드시는 게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도 내 몸에서 영양을 만들어 못 내잖아요. 그래야지 만들어서 공급을 할 텐데. 그러니까 드시는 것도. 예. 저도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지만 먹는 거 잘 먹고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네, 네. 주무시는 거 잘 주무시고 네, 네.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저기 저 맨발 걷기라면 잠도 잘 잔다고 그러네. 네. 혈압 있는 사람들, 혈압약 안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시죠? 파킨슨 병이 네. 치료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러죠. 안 된다 그러죠. 파킨슨도 치료되신 분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은 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처음부터 뭐 겨울에는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이 143일째예요. 대단하시다. 계속했어요. 계속했거든요. 근데 발도 괜찮고 이거는 찰 때는 찬물에 닦으시면 돼. 더운 물 닦으시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지식을 조금 갖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사는 발 닦는 데도 다 해놨는데 좋던데.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거기는 지금 황토가 안 돼서 올해 아마 만들 거예요. 지금 예산 확보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제가 한번 갔다는데 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여기 혼났어요. 한참 아팠어요. 근데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혼났는데 그 길로 이렇게 여기 저기 또 겨울 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걸으셨어요. 지금 요즘도 걸으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남편도 걷고 저도 걷고 어제도 5단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3단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걸으세요. 그러니까 봄 되시면은 예, 예. 하세요. 그렇게 예예 그러세요. 예예. 예, 예. 다른 분들은 전도하러 나가신다는데 저는 전도는 못하고 이곳에서 맨발 걷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한 분한테 어머님이 너무 맨발 걷기를 잘 아시고 계시는데 추워서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상풍도 아시고 활성산소도 아시고 접지도 아시고 걷는 것보다는 접지가 더 좋다는 것도 아시고 그렇지만 걷는 것도 하셔야 되고 접지도 하셔야 되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셔야 되니까 봄 따뜻한 봄날이 되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시면은 그 이상 더 말할 것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이 생각 밖으로 땅바닥이 엄청 찹니다. 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꽁꽁. 기온은 영상 일기인데 지면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차게 느껴집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이 운동하신다고 올라오셔서 걸으시는 거를 보면은 감사하죠.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꼼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올라오셔서 운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요. 손도 시리고 발도 꽁꽁 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땅은 또 녹아가지고